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기능학 의사 닥터 진호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직원들이 이거를 꼭 얘기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. 요오드 제품들이 많은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? 왜냐하면은 전화가 문의가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안 할 수 없어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슈퍼 요오드는 애들이랑 여성 임산부도 먹어도 되는 용량이에요. 하나가 3.125죠. 3.16mg. 아연 셀레늄이 많이 들어가 있죠. 그래서 하루에 소화는 한 알. 어른들은 하루 두 알 두 알 이렇게 먹으면은 12.5mg이 되니까 그러면은 건강을 유지하기 되게 좋은 용량이거든요. 그리고 미네랄이 다른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갑상선 안 좋거나 이런 분들 슈퍼요오드 드셔도 괜찮고. 요오드의 그 원료 재료가 맥주 효모예요. 그러니까 맥주 효모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슈퍼요오드는 피하는 게 좋다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, 이건 이제 정제고, 그 씹어 먹는 분들도 계세요. 뭐 임산부 용량을 3.15로 돼 있어가지고 3.15로 뭐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임산부에 대한 요오드 안전성 용량이란 건 없습니다. 왜냐면 그런 실험을 할 수도 없는 거고, 지금까지 했던 그런 논문 중에서 제일 많이 썼던 게 3.1mg이더라. 사실 옛날에는 요오드를 훨씬 더 많이 썼거든요. 제가 아는 요오드를 잘 아시는 원장님들은 둘째 임신할 때 임신하는 내내 요오드를 하나씩 큰 거로 그냥 용량을 요보다 더 높이 먹였는데 훨씬 잘 버티고 안 힘들고 유산도 안 하고 출산 후에도 회복이 빨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따라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. 미역국 많이 안 먹어도 좋다 이런 얘기 하시죠. 키노다이는 여기는 이제 용량이 12.5mg이죠. 제가 얘기하는 모든 요오드 제품은 다 루골 솔루션이에요. 루골 솔루션. 그러니까 요오드 제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루골 솔루션이 가장 효과가 좋고 역사적으로 많이 쓰여왔던 거기 때문에 루골인 걸로 드셔야 돼요. 그러니까 루골이 아닌 것도 있어. 우리나라에 누가 만들었는데 막 짝퉁으로 만들어가지고 드시면 안 되는 것들이 유통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 모르고 싸다고 사고 그러시면 안 돼요. 퀴노다인은 한 알에 12.5mg. 근데 이거는 건강한 사람이고 이제 항암작용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논문 근거하면은 하루에 15mg 이상 먹어야 항암이 되니까 두 알을 먹으면 25mg이 되거든요. 그러면 소실되는 거 감안해서 퀴노다인을 두 알 먹으면은 이제 항암 용량이죠. 요게 이제 한 달치고 이렇게 먹었을 때 한 60알이 들어가 있는 거고, 그러면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. 닥터진호 요오드 뭐냐? 퀴노다인이랑 다르게 이제 캡슐이에요. 소아들 먹일 때 요거를 캡슐에 있는 안에 가루를 빼가지고 먹이기도 해요. 용량이 두 배로 늘고 들어가는 요오드가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흡수가 더 잘 되는 거, 그러니까 좀 청정한 거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요오드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뭐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우리나라 뭐 동해안, 뭐 서해안, 뭐 중국 해변 뭐 해보니까 거기 안에 있는 요오드들은 비소가 많아요. 독소가 많더라고. 덴마크, 노르웨이 그쪽 깨끗하고 그쪽 것도 좀 썼었고 캐나다 같은데 깨끗하고 요즘에 막 수리남 이런 거 나오는데 그 위쪽에 뭐 뿌에르토리코 무슨 파나마 이런 데 나오잖아요. 그쪽 깨끗하고 그런 깨끗한 데 있는 그 푸크스라는 그 해조류를 가지고 만든 게 이제 키노다인이랑 그러니까 요거 닥터진호 요오드죠. 요오드가 이제 흡수율이 좀 좋다. 그다음에 그 갑상선에 작용하는 코팩터 아연이랑 셀레늄이 요것도 흡수율을 좀 더 강화시킨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알이 더 두 배죠. 키노다인의 두 배. 그러니까 120정이 들어가 있죠. 그다음에 아이오딘 플러스라는 거는 이거는 일단 캡슐로 돼 있고 얘는 보통 하루에 제가 두 알 두 알 드시라고 얘기하거든요. 아이오딘은 그 요오드랑 셀레늄 아연도 들어있지만 그 딘이라는 게 우리가 십자가 채소를 하루에 1kg을 먹으면 거기에는 설퍼라판이라는 성분이 항암 작용을 하고 여성암 이런 거 좋게 만들거든요. 생리통, 생리전증후군, 뭐 다양성 난소, 유방암 대사, 뭐 자궁암 대사, 자궁내막증에 안 좋은 질환 대사, 이런 호르몬 대사, 전립선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독소를 해독하고 대사를 좋게 만드는데 되게 뛰어난 효과를 가진 게 딘이에요. 그러니까 딘은 그 십자가 채소를 하루에 1kg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도저히 먹을 수가 없으니까 26배로 압축한 게 딘이거든요. 요오드 자체도 이런 호르몬계 질환에 항암 효과가 있는데 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묶으면 궁합이 좋아서 그냥 같이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간단하게 생각하실 분들은 요오드는 호르몬도 올려주고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중금속도 해독한 효과도 있는데 딘을 먹으면 중금속 말고 다른 호르몬계 암, 전립선이나 유방암 같은 거 일으키는 지용성 환경 호르몬도 해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그런 두 가지 해독작용 같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는 이제 퓨오다인이 있어요. 퓨오다인은 이제 바르는 요오드죠. 바르는 요오드. 요거는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퓨오다인도 많이 이제 좋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액상 요오드인데 바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외국에는 바르는 요오드가 다 루골 솔루션이니까 이게 색깔이 진한 보라색, 그러니까 착색이 되잖아요. 우리 병원 가면 이렇게 베타딘 소독하는 게 이제 요오드 일종이거든요.
그건 포비던 요오드고, 루골 요오드 외국에서 주문해서 바르거나 드신 분들은 이게 착색되는 거 아실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착색이 안 되게 천연으로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루골 요오드는 합성 요오드거든요. 합성이라고 나쁜 건 아닌데 천연 성분으로 만든 게 퓨어다인이고, 사실은 먹을 수도 있는데 먹는 용으로 허가를 안 받아가지고 바르기만 쓰시라고 저희가 얘기해드리고 있고, 그러니까 유방암이 이렇게 표피에 있거나 이럴 때 그럴 때 바르시라고 그러고, 뭐 근종 같은 거 있는 분들 아랫배 바르는 거, 생리통 같은 거, 갑상선에도 바를 때 쓰죠. 무좀도 없어진 사람들, 그다음에 뭐 치질, 좌욕 같은 것도 하죠. 치질 좋아지려고 재발성 질염이나 이런 거 치질, 그다음에 애들 이렇게 뼈나 이런데 무릎 이런 성장판인데 발라주면은 키가 잘 큰다고 이렇게 연락이 많이 왔고, 단일 영양소로 모든 균을 죽일 수 있는 거, 그러니까 진균, 세균, 바이러스, 기생충 이런,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균을 죽일 수 있는 거는 요오드뿐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. 흔한 그 스테플로코커스라는 그런 박테리아를 바르면 12초 만에 99%가 사멸됩니다. 요오드를 바르면 그런 효과들이 있죠. 그러니까 지금도 수술실에서 쓰는 거죠. 근데 이게 착색이 되니까 착색이 안 되게 하려고 한 거죠. 그래서 옛날에는 항생제가 없을 때는 미군들이 그 요오드 통을 물통 옆에 차고 다녔죠. 그러니까 상처 나면은 그걸로 감염을 예방하려고 그랬죠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퓨어다인 가지고 스프레이에다 넣어가지고 공기 정화할 때도 쓰시고, 세척할 때 쓰면은 화장실이랑 주방을 세척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광이 나는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. 이게 땀을 빼는 치료하는 거, 그 발한 치료, 그 아로마 하신 분들이 많이 하기도 하죠. 그 발한 치료도 기능하게 한 해독의 부류입니다. 사우나 해독이라고 해가지고, 식이해독과 사우나 해독이 있는데, 그거 할 때 요오드를 피부에 바르고 하면은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그거 할 때 좋고, 뭐 코 세척이나 입안에 이제 구내염 같은 거, 편도염, 재발 이런 거, 모발도 좀 두꺼워지고 피부 재생도 되고, 항균 작용이 있으니까 피부에 종기, 뭐 여드름, 뭐 모낭염, 그다음에 뭐 탈모 이런 것도 좋아지고 그래요. 댓글 중에서 아이에게 매일 코 세척 해줄 때 퓨어다인을 섞어 쓰는데 많이 좋아져가지고 감기를 달고 사는데 요즘에 잘 안 걸린다고, 너무 좋다고, 나름 난제했는데 이렇게 풀려간다고 뭐 이런 좋은 댓글을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, 바르는 거 얘기하다 보니까 팁을 하나 더 얘기해드리면은, 제가 이제 아로마 테라피 기초부터 치료까지 뭐 책도 공동으로 쓰기도 하고, 뭐 아로마 무슨 이렇게 시험 보고 그런 건 아닌데 아로마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아로마에 대해서 처방을 또 하는 의사 중에 하나인데요. 갑상선 질환인 분들은 미르라는 오일, 그러니까 미르는 이제 옛날에 미라 만들 때 상하지 않게 하는 게 미르고, 한국말로 몰약이고, 예전에 이제 유럽에서는 만병통치약으로 쓰였죠 거의. 그래서 막 나중에 없으니까 막 땅을 파서 미라를 꺼내서 썰어가지고 거기 껍데기에 있는 그 미르 성분을 파는 그런 뭐 믿지 못할 일도. 그 미르를 20방울, 일단 레몬그라스를 한 방울, 그러니까 20대 1로 섞어요. 퓨어다인을 한 10방울 섞어요. 그거를 믹스를 막 한 다음에 갑상선을 바를 정도, 희석을 이제 코코넛 오일, 바르는 코코넛 오일이 있어요. 뭐 다른 캐리어 오일 쓰셔도 됩니다. 근데 먹는 코코넛 오일은 이제 상온에서 고체기 때문에 좀 쓰기 힘들고, 그 캐리어 오일로 경정을 할게요. 캐리어 오일로 해서 목에 이렇게 바르면 갑상선이 이게 풀었던 게 확 줄어드는 분들이 계세요. 그 얘기를 많이 하시고, 어떻게 하셨는지 이게 아로마를 잘 활용해서 오신 분도 있어요. 이미 퓨어다인 쓰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, 다행히 이제 요오드를 계속 바르면 항산화 효과가 있으니까 목 주름 같은 거, 개선 같은 거 이런 효과도 좀 볼 수 있고, 쥐젖 같은 거, 쥐젖도 그 산화 스트레스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가라앉히는, 조금 옅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죠. 오늘은 여러 가지 요오드, 슈퍼 요오드, 퓨노다인, 닥터주너 요오드, 아이오디 플러스, 뭐 퓨어다인, 이 요오드에 대해서 정리했고요. 바르는 요오드는 제가 다룬 지가 오래돼서 간만에 쓰는 법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. 그래도 풀리지 않은 게 있다 그러시면 또 댓글 올려주시면 또 모아서 또 풀릴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다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, 요오드 잘 복용하시고,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,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